김건희 윤석열에게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도 뒷골이고 18,000명의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게는 그것이 다 뒷골인 것이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이런 모든 것들도 공천원금과 뒷거래와 모든 여러가지 이권이 개입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러난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론화됐지만 더 시간이 지날수록 김건희가 모든 국힘당 입후보자들 공천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얼만큼 공천원금을 받았는가는 이제 곧 시간이 곧 말해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여러분은 주권재민의 국민입니다. 여러분의 그 숭고한 주권재민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시고 분명히 분노로 표출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분이 여의도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렸을 때 왕따당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왕따당한 얘기를 하면서 하도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니까 하지마! 그만해! 소리를 질렀다고. 그때 박승범 목사님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 중국집에서 어느 장로님이 간증할 때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아! 바로 저구나. 우리가 대통령이고 뭐 총리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뽑은 시장이고 군수고 일을 잘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면 그만해! 하지마!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진짜 주권재민이고 자주와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의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리에서 내려와! 내려와! 그만해! 그만해! 가을에는 제발 내려오너라! 내려와! 여러분, 최지훈 목사의 일정을 공유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국회에서 1시 반에 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김건희의 이 선거 개입을 고발하는 회견에 국회 정론관에 참여를 합니다. 제 이름으로 고발자 이름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역사적인 수사심의위원회를 2시에 대검청사 15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검청사 정문 앞에서 1시에 왜 여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40분에는 입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최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이 아니고 대검 측에서. 그러니까 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30-40분 동안 기자 질의응답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그 다음에는 2부 순서로 그동안 10개월 동안 최지용 목사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아무 근거 없이 전혀 사실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파한 척 종부 좌파 노동당 외곽조직원 이런 식으로 매도한 이런 유튜버들과 방송인들 또 댓글러들 모조리 채집해서 그날 고발하는 회견도 하면서 김건희 중앙지검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저의 대리인들이 제출합니다. 작가를 잡아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제가 안 했는데 도가 지나치고 계속 이것이 어떤 인지화되고 공고화돼가지고 최재원 목사 측에서 반응이 없고 반격을 안 하니까 사실로 알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근거로 남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은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출두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느냐? 국회 청문회에서 제가 좀 얘기를 잘했습니까? 그랬죠? 국힘당 의원들이 배가 아픈지 배알이 꼴린지 나한테 당한 것이 억울한지 저를 위증죄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 배당된 거를 서초경찰서가 영등포경찰서로 이첩을 한 거를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매일매일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또 조사를 받으러 그 이튿날 갑니다. 거기는 왜 가느냐? 최재관 후보 지원 유세에 그동안 했던 거 말고 지원 유세차에 올라가서 유세를 했다는 거를 별건 수사로 해서 또 고발을 해가지고 그거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또 이철기 의원이 또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서 그거를 또 조사를 받으러 가고요. 또 국힘당 측에서 TF팀을 꾸려서 최재형 목사와 백은정 대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탄핵을 모의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 측에서 억울해가지고 우리 백 대표님하고 정 회장님이 고발했는데 고발만 저질러 놓고 나한테 다 떠넘기셔가지고 내가 다 그 자료 준비하라고 혼났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출두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저런 일정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내나 해금이고 검찰청이고 중앙지검이고 뭐 영등포경찰서고 수원지검이고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지금 말한 이 국힘당 TF팀 꾸린 그 사건은 서울경찰청 마포에 있는 그 반부패 수사대 그곳으로 제가 배당을 받아서 저는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걸 또 고발 사주에 의해서 제가 또 고발을 당했어요. 그 고발당한 것도 또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소고발로 이 윤석열 정권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달달 볶고 있지만 김건희는 국민권익위에도 무혐의, 검찰 수사에도 무혐의, 수사심의위원회도 무혐의를 받고 날개를 달고 저처럼 외국에 놀러 다니고 외국에 외유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를 한 최재원 목사는 이처럼 경찰과 검찰에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이런 현실이 여러분 사법정의가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어서 속히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일당백으로 이 정권과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재형! 최재형! 최재형!